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주 광탈했어요. 진짜로. 나 진짜로 광탈했다니까? 아. 너무, 너무 속상해. 아니, 1차는 붙을 줄 알았어. 솔직히 납득이 안 가긴 해요, 저도. 근데 노래를 한번 절긴 절었어.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플랫도 좀 많이 있었고. 아 진짜. 네. 거기 현장에 있을 때 없었는데 플랫이 좀 있었고 박자도 조금 절었었고. 맞아 맞아. 나 좀 긴장을 많이 했었어. 일단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은 예. 아 잘 잤다. 아 조명 바꾸니까 너무 좋은데? 그지? 대박인데? 꺼봐봐. 잠시만요. 알리알리로님, 알라알리로님. 이게 조명 껐을 때야. 이게 조명 껐을 때고 얼굴이 살짝 까무잡잡하게 나오지? 켜봐. 훨씬 낫잖아. 이 얼굴 조명을 찾기 위해서. 근데 안경 줄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뭐 거슬리는 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허리 딱 펴고 있으면은 괜찮은 듯. 에 저 광탈했어요 여러분들. 아, 너무 속상하네. 그 일단 광탈은 광탈이고 코인 방송을 내일 해야 되는데 아 겁나 죽겠네. 코인도 지금 110만 원 잃었어 현재까지. 112만 원 잃었어. 그래서 코인도 조금 무서워. 내일 코인 방송 해야 되는데 내일 시드 1000만 원 가지고 기백 있게 딱 장 열리는 순간까지 그때 12시까지 아 12시래 9시까지 예 장 열리는 그 순간까지 싹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고 맞춰야 될 텐데. 아. 8일이 금요일이니까 12시 나서 한다는 거냐고. 금요일이니까 아니요. 금요일자 방송에 해야죠. 오늘은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방식대로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방송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보니까는 가면서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 날 또 밤양갱 할 텐데 우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실까? 밤양갱이 벌써 지금 차트를 잡아먹은 지가 조금 돼갖고 더 뭔가 지금 퍼지는데 그 음원 수익도 5배 이상 지금 올렸다고 하던데. 지금 그냥 유튜브 흐름으로 보면 무조건 밤양갱이 맞아요. 근데 자꾸 이제 발라드 충들이 자꾸 발라드 해야 된다 하면서 예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좀 속상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예. 콘텐츠는 진행해본 내가 잘 알지. 오랜만에 하는 성접 상단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노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도 좀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발라드로만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소신껏. 아 원래 그냥 유튜브에 댓글 쓰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고 그 인간들이야. 예 약발방 안 한다고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잖아. 네가 안 풀리는 이유? 네가 안 되는 이유? 네가 나락간 이유? 네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 네가 방송에서 풍선도 못 받는 이유? 모든 것은 약발방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들 말은 안 들은 지 오래됐죠. 누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거기다 이제 추천 눌러주는 그 이상한 저열한 문화. 예, 그게 유튜브 특이야.
오늘 먹방이요. 먹방. 오늘 먹방 해야지. 예, 오늘 먹방 해야지. 오늘은 먹방을 하자. 오늘은 먹방을 한다. 그 함박 스테이크가 먹고 싶지, 여러분들? 어. 함박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 함박. 함박가 먹고 싶다. 아, 그리고 나 그 얘기할게요. 아까 500개 쏘신 우리 알라알리토 님이 뭘 얘기하려고 카페, 500개 쏘셨던 거야? 카페 제가이 풀어 달라고. 아, 카페에서 탈퇴당했어요? 예. 최근에 아니면 예전에? 어, 두 가지야. 최근에 탈퇴당해 가지고 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딱 이제 인지를 하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최근에 두 명인가? 했었거든. 예전에 당했는데 이름 모르겠다. 일단 아이디 보내주세요. 아 근데 예전에 당했는데 뭔가 그 아이디를 되찾고 싶구나. 그때 탈퇴당했던 아이디를. 어. 나를 긁어서 탈퇴당했구나. 네, 그 사유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형을 긁었으면 사유에 먼저 적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안 적혀 있어요. 카페 글이 보고 싶어서 아, 네이버 아이디는 다 아이디 3개까지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당 명예 하나당 네이버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롤처럼 그게 가능한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나 봐. 우리 친구가 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500개 쏘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500개 받고 풀어주지 뭐. 어. 아이디 3개 중에 하나 잘리면 못 들어가, 여러분들? 나는 몰랐어. 나는 다른 카페에서 탈퇴당해 본 적이 없거든. 나는 모르는 타인이랑 그렇게 막 소통하려고 안 해. 방송 제외하고, 나는 방송할 때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약간 그런 그 MBTI로 바뀌나 봐. 방송용 MBTI가 있고, 현실용 MBTI가 있나 봐. 어. 방송에서는 불특정 다수랑 대화하는 게 즐겁고 좋아. 근데 이제 방송 외적으로는 별로 그런 거지. 두 달 전에 당했는데 뭐 똥글 쓰거나 별거 아니었나 봐. 똥글 써가지고 그랬을 확률이 좀 높네. 어. 똥글이라고 하면 그거지. 예. 똥글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너무 개인에 의한 개인 사유에 의해서 뭔가 그런 걸 쓰는 거지. 예. 이 오리지널 한박이 있고요. 뭔가 한박이 좀 많네요. 오리지널 한박으로 가지 뭐. 오, 한박 스테이크 진짜 시킬 수 있네. 예. 어, 여기 리뷰 괜찮나 보네. 리뷰가 1000개 있고. 어. 최근 리뷰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형 지금 안방에 치아바타 좀 갖다 줘라. 야, 그리고 토마토랑 바나나랑 주문 좀 해야 되지 않아? 토마토랑 바나나 다 떨어졌어. 또 드시게요? 어, 난 계속 먹을래. 계속이요? 어. 특히 토마토 먹고 나서 내가 아침에 뭔가 내 그게 달라. 어.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토마토 먹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여러분 토마토 많이 드세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소중합니다. 그게 바로 야채, 녹황색 채소예요. 네. 도시락처럼 괜찮아요? 나 상관없어. 도시락, 나 그냥 한바구만 먹으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해요? 괜찮아. 요거 하나만 시키면 되죠. 네, 아, 오디션 영상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여러분들. 한 1000명 찍으면 그때 이제 오늘 썰을 다 풀면서, 어, 전국 노래자랑 그 참여했던, 그리고 현장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 찍어 놨으니까, 그, 서순대로 쓱 보고, 그러고 이제 해야죠. 네, 풀 영상 남기려고, 어, 준비하고 있는, 저기 준비했던 거라서. 저 노래를 좀 절었어요. 노래도 절었고, 어, 그냥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연습했던 대로 잘 안 됐어. 어, 너무 오랜만에 이
무대에 서서 그런지 좀 그래.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뭔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무대였다. 아, 나는 그래도 1차 광탈은 예상도 못했는데 뭔가 숙연해졌어.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오디션, 옛날에 SM에서 틴틴가요제, TNT가요제 YG 빼고 JYP, SM 그리고 엠보트, 옛날에 휘성했던 기획사, 그런 기획사들은 그냥 뭐 솔직한 말로 영상 오디션만 봐도 일단 1차, 2차는 그냥 뚫고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야, 전국노래자랑이 진짜 어렵더라. 모르겠어. 내가 트로트를 해서 그런 건지. 어우, 진짜 빡세. 너무 빡세. 진짜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코인으로 내가 딸 수 있었던 최고치가 한 300만원 정도였는데, 그때 욕심을 버리고 그냥 딱 고점 찍을 때, 바로 딱 시장가로 털고 나갔어도, 아, 참 껄껄거려 자꾸. 자꾸 욕심을 내니까. 근데 이번에 내가 돈을 이만큼 잃고 나서 이번에 또 지인들 만나가지고 보드게임 카페도 가고 뭐 술도 한잔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수요일은 이제 전국노래자랑 때문에 이제 좀 전날에 일찍 자야 해가지고 수요일자 방송을 못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날 이렇게 쉬면서 지인들이랑 같이 보드게임 카페도 가고 뭐 술도 한잔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주변인들의 코인 스토리를 한 명 한 명 다 듣게 됐는데, 얘는 1,000만 원, 얘는 6,000만 원, 얘는 1,500만 원. 그러니까 다 코인으로 한 번씩 싹 다 21년 그 레전드 불장 때 다 잃어본 애들이야. 그래서 그 얘기 다 듣고 나니까 내가 100만 원 잃은 거는 잃은 것도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또 T라서. 예. 공감보다는 현실적이어서. 야. 내가 참 이렇게 돈 잃었지만 너네들 보니까, 너네들 코인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고, 너네들에 비하면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난 굉장히 새가슴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다. 그래. 많은 위로가 됐다. 너네들의 코인 잃은 이야기. 그랬었어요. 먼저는 쳐야지. 내일 코인 할 거야. 내일 코인 방송을 할 거야. 코인 방송 이제 그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갤러리 들어가니까 그냥 완전 저 잃은 사람들 천지더라고. 시바 들어가가지고 내가 시바 0.20에 들어갔는데 그거 본전 복구한다고 한 거의 300 따고 그러고 나서 빠져나가 버렸잖아. 바보같이. 왜 그랬나 몰라. 이렇게 더 오를 줄 알았으면은 0.20에, 그러니까 다 껄껄껄이야. 결국은 껄껄껄. 100만원, 아니, 나 선물은 안 해. 비트코인 선물은 그거 진짜 위험하다더만.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걸었다. 근데 이게 오른다, 내린다.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으로 곱하기 100을 들어가더만. 그니까는 100만원을 넣어놓고 1억을 딸 수 있는 그런 적이더라고. 그게 진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 100만원이, 1,000만원이, 1억이 그냥 7초 만에 삭제가 될 수도 있는 거의 그 정도 급이더만. 전업 투자자 영, 그러니까 아니 그 그냥 선물 자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야. 선물 자체가, 그거는 내가 선물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거는 그냥 뒤지는 거더만. 그냥 딱 그냥 그거야. 홀짝에다가 만약에 1억 걸어. 근데 100배로 치잖아? 그러면은 100배로 치면은 내가 만약에 맞췄어. 홀짝. 100배. 그러면 진짜 1억으로 100억을 따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인생 역전. 근데 못 땄다. 그럼 그냥 1억 그냥 날아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야. 평생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선물로 그냥 한 방에 조진다? 그건 진짜 상남자지. 해가지고 만약에 100억 돼봐. 난리 나는 거지. 홀짝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들으면 홀짝 같더라고. 그 이야기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래. 레버리지를 100배 걸고 하는 그거잖아. 선물을 내가 왜 해, 여러분들? 나한테 선물하라고 하는 사람. 야, 주문 취소됐는데? 다시 주문했어요. 다른 데서. 고배율로 때린다고? 그럼 선물 귀향할 거면 고배율로 때려야지. 한 방에 그냥 벼락부자가 됐느냐 아니면 거지가 됐느냐 그거지. 아, 내가 뭘로 저기 다시 찾은 줄 알아요? 뭘로 찾았냐면은 비트코인으로 찾았어.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이 그냥 안전자산이긴 하더라. 대장주라서 그런지. 근데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들이 먹을 게 많아. 보면은 짧게 단기간에 딱딱 치고 나가면은 그냥 계산만으로는 진짜로 계산만으로는 하루만에 그냥 시드 정도 벌 수 있지. 그러니까 딱 계산만으로 하루에 그냥 안정적으로 10% 이상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잃고 따고 잃고 따고 잃고 따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 나도. 그치. 시체받침 맞는 표현 같아. 비트코인은 시체받침이다. 그래서 매 주마다 금요일 날 코인 방송할 때 그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이제 시드 잡고 그 이제 장 열리기 딱 전까지 새벽 시간대 이렇게 잘 해보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컨텐츠를 해야지. 뭐? 아, 이슈왕 TV? 영상 편집해가지고 이슈왕 TV. 이슈왕 TV님, 다시 한번 영상 편지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레카 중에서 이렇게 얼굴 안 까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사실 별로 신임을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자기 얼굴을 까고 뭔가 해야, 뭔가 그 사람도 레카로서의 무게감이 실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슈왕 TV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는 또 영상을 또 이렇게 또 그걸 또 보셨는지 정정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슈왕 TV 앞으로도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슈왕 TV. 일본 여행 영상 좀 시리즈 시간별로 나눠주면 안 돼? 한 시간은 영상 보기 너무 빡세다고. 에? 보통 영상이 길고 그게 자기 취향에 맞고 그러면은 영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렇게 본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아쉽잖아요. 예. 재밌는데 그거를 잘라서 올려달라는 거는 무슨. 예. 그냥 애초에 그 영상을 클릭해서 시도하기가 내가 시간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정을 할게요.
오늘 함박 스테이크 먹겠습니다. 예. 아 근데 뭔가 좀 육회도 좀 땡긴다. 육회랑 함박 스테이크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응 없어. 함박 스테이크만 먹어. 어 이거 개꿀이야 개꿀. 어 감기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좀 잠겨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오디션 보고 와가지고 진이 다 빠져갖고 집에 와갖고 바로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는 11시 한 20분 정도 됐더라고요. 머리 급하게 감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바로 앉아서 방송하는 중입니다. 예.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 먹으면 괜찮아지겠죠? 예. 아니요, 광탈했어요, 저. 예. 광탈했습니다. 1차 예선에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했던 거 영상. 언젠가는 결혼할 건가요? 결혼할 사람이 있어야 하죠. 난 진짜 결혼이 너무 하고 싶네요. 예. 하루하루가 아쉬워요. 예.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좋은 걸까, 과연? 이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지겹습니다. 예.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아. 감스트도 파혼했던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이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의 사회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난 뭐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좀 뭔가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의 그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 이거 인터넷만 들어가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물론 저분은 이제 뭐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한 말인데 갑자기 나한테 사회성 없다 그래 버리니까 저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봐. 한 번만 더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해봐봐. 욕한 것도 아니고 언급 한번 했다고 사회성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타비제이 언급했다는 거 그리고 별로 좋지도 않은 일인데 굳이 그런 것들 막 언급하는 거 이런 게 약간 난 좀 사회성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친구들끼리야 야 누구 파혼했대 야 누구 이혼했대 야 누구 뭐했대 할 수야 있겠지만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 거지 뭐. 그래 남녀간의 문제를 왜 그런 걸 굳이 막 얘기하고 합니까? 아, 밤양갱 어떡하냐. 내일이지? 아니, 내일 모레지. 아, 그냥 진짜 토요일 날 여러분들 밤양갱 진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아. 이제, 근데 저번에 떨어졌던 분들도 뭔가 다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이번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하도 아니고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회성 드립친 게 조금 기분 나쁘시죠. 예.
사회성이라고. 아니 나는 그냥 최근에 인터넷 방송 이슈에 이런 게 있길래 그냥 얘기한 건데 이거 얘기한 게 그렇게 내가 사회성이 없는 건가? 왜 이렇게 이 방은 나에게 엄격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남녀 간에 이제 그런 문제잖아. 아, 남녀 간의 문제고, 내가 뭐, 감스트라는 BJ랑 우호적인 관계나 뭐, 그런 반대로 이렇게 뭐, 안 좋은 관계나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중립적으로 이제 뭔가 얘기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뭔가 남의 가십에 신나갖고, 예. 네. 나도 봤어. 야,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철없어 보이잖아. 그리고 또 좀 깊게 생각해보면 뭐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좋았을까? 공개연애를 하는 그런 그 뭐 저 인터넷 방송인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둘이 헤어졌을 때 그 오는 후폭풍이나 또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말이 말을 낳고 그 이후로도 계속 회자되고 언급되면서 상처받을 거 아니야. 그게 뭔가 내 일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사회성 지적을 받은 사람이 억울한 이유는 딱 그거야. 난 그냥 최근에 인터넷 방송 이슈가 그냥 이거라서 그냥 얘기한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고 사회성까지 얘기할 정도인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입장의 간극이 좀 좁혀지기가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도 이제 좀 사회성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그게 맞긴 해. 탑이제 언급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쳐내는 게 맞지. 예. 그래 뭐 내가 뭐 말을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나한테 막 쌍욕한 게 아닌데 내가 막 누구를 혼낼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약간 혼내듯이 얘기하는 건 제가 좀 앞으로 좀 고쳐볼게요 여러분들. 예. 그게 맞지. 유순해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온화해졌는데 왜 저는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예, 네.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엄청 합리적인 사람이 됐네. 그냥 쉽게 감정에 일일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랑 사상이 안 맞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를 막 열받게 하려고 막 이렇게 긁어요. 일부러 삐뚤어지고 비열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 긁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안 당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쉽게 동요되지 않는다. 이건데. 그쵸? 저도 보고 싶어요. 지금 영상으로 뽑아내진 거를 지금 아직 못 봤는데 저도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네. 일단 문제는 뭐냐? 내가 봤을 때 그게 좀 절었어요. 예, 네, 절었던 게 문제다. 빨리 보자고 하는데 싫어요. 싫어. 그렇게 얘기하면 난 더 안 보여줄 거야. 지금 막 나 제쳐가고 나한테 빨리 그 전국노래자랑 그 예선에서 노래 불렀던 거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더 안 보여줘야지. 그래요, 안 보여줄게요. 예. 안 보여주면 그만이야. 안 보여주면 그만이지. 아니, 안 봐. 아니, 나 그냥 영상 지울게. 영상 지울래. 예, 영상. 삭제. 안 보여줘야지. 예. 뭐야, 왜 이렇게 길어요? 뭐야?
그냥 저런 거는 좀 방송 방해하는 적이니까 저런 채팅이 내 눈에 안 보이게 저 사람을 이 방송에서 치우도록 하여라. 이게 이틀 동안 쉬다 와서 그래요. 이틀 동안 쉬다 오면은 여러분들도 이 방송에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자주 방송 보고 채팅 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방송의 이제 분위기에 동화돼 있다가 이틀 동안 제가 쉬면 이제 또 뭔가 다른 쪽으로 막 이제 뻗쳐갔을 거 아니야. 그러다 다시 모이니까 뭔가 좀 이런 일이 있어, 항상. 항상 이틀 쉬고 오면은 방송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방송에.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당연히 또 내가 감당을 해야 되지. 쉬고 오면은 채팅하는 스타일, 그리고 단합력, 뭔가 이런 것들이 그 결속력이 확실히 떨어져. 그리고 사회성도 떨어져, 보니까. 쉬다 오면은 사람들이 마탱이가 가버려. 네, 아, 새우탕이다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 어수선하고 집중 못하고 뭔가 조금 그렇게 변해가. 방송 던진 적 없고요. 뭐 한다, 휴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예. 긁으려고 그냥 개 헛소리 하시는데. 예. 맞아. 자, 오늘 방송을 잘해야 돼. 왜냐면 이제 어제 쉬었기 때문에. 예. 어제 또 전국 노래자랑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잘해야지. 오늘 방송 잘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이 시청료도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슬슬 사발을 풀어야겠구만. 일단 먹방도 하고 그러고 나서 저기 해야 되니까. 성지합창단 저번 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 밤양갱 조금 더 숙지가 되셨길 바라면서 토요일 날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하면은 다음 날 직장 가시는 분들이나 학교 가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시다고 아싸리 토요일 날 해달라라는 얘기가 요청이 있어서, 예,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저번 주는 진짜 다들 너무 심각했어. 저번 주는 진짜 시청자분들 노래 상태가 매우 심각했어. 요즘 AI로 되게 여러 버전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혁오 버전이 제일 좋더라고. 배달 얼마나 걸리니? 50분 도착 예정이라고? 아, 오고 있다고? 저 잃었어요. CCTV님. 잃었음. 100,
106만원 106만원 잃었음. 내일 내가 다시 찾아온다. 내일 100만원도 찾고 본전도 따고 거기다가 100만원 더 따버릴거야. 예. 내일 내 기대 수익은 10%야 부디 좋은 코인에 들어가서 잘 먹고 안전하게 빠져나오길. 예. 내일 해야죠. 아니 못 끊는 게 아니라 난 이미 끊었어. 나 오늘 차트 안 봤어. 그거 알아요? 저 오늘 차트 안 봤어요. 예. 네, 저 출금하고 나서 그러고 차트 아예 안 봤어. 예. 네. 진짜야. 나 끊었어. 끊었는데 끊으면 끊을 수 있어. 근데 끊었는데 방송을 해야 되잖아. 어. 뭘 그게 못 끊은 거야. 진짜 못 끊은 사람은 계속 차트 들여다보고 있고 계속 글을 보고 뭔가 딱 집중력을 도둑맞지 코인에. 어 어제나 차트 안 보고 유튜브 쇼츠 봤어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시오 할 것들 조금 봐놓고 우리 카페 좀 보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안 했어요. 어 오케이. 그 진짜 끊는 건 아이코인에 돈을 안 넣는다는 거지. 뭔 개소리예요? 시작을 안 했으면 끊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예. 아니 시작을 해야 끊는 거고 끊는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아니 그러면 님은 저 금연하신 거예요? 금연이랑 똑같은 거지. 어 담배를 아예 안 핀 사람은 비흡연자라고 하는 거고 어 비흡연자 보고 금연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이치잖아. 우리 건빵분께서 대화를 많이 안 해보셨네. 예. 일단 저 라이터 좀 주세요. 아니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금연한 거냥 똑같더라고. 이게 웃기지. 어. 응? 아 뭐라고? 어. 내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진짜? 알겠어. 가스라이팅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만 가스라이팅을 해버렸네요. 예. 담배는 필게요. 상당히 온화하다. 아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듣는 말이긴 해요. 온화하다. 사람이 유해졌다. 어른이 된 것 같다.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는데요. 예, 좀 쑥스럽네요. 그런 이야기가. 예. 아 봤어요. 조승우님이 왜 바이크 타면서 돌아다니는 게 사진에 안 찍히고 왜 이제 바이크 판에서 바이크 타는 연예인들 하면 많이 나오는데 왜 그 중에서 조승우님 얘기가 안 나오냐면은 조승우님은 딱 그냥 그 트랙을 타세요. 트랙을. 예. 트랙을 타. 인제나 이런 데 서킷 있잖아요. 서킷. 서킷을 타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나게 쏘고 싶은데 자기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뭔가 좀 그런 위상도 있고 이러니까 신나게 쏘고 싶으면 서킷 가가지고 장비 풀 장비 하고 그러고 바이크를 타는 거지. 예, 굉장히 멋있어요. 어. 서킷은 한번 들어가는데 뭐 한 30만원? 하루에 30만원? 정도? 근데 우리 바이크 얘기하지 마요. 바이크 얘기를 안 하려면 내가 사진을 바꿔야겠어. 바이크 얘기하면은 풍선도 안 터지고 그냥 다 뭔가 청취자 모드로 변해. 사람들이 바이크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오늘 풍선을 많이 못 받을 거야. 어, 바로 다른 사진으로 바꿔줄게요. 네. 라이프 보면 바꿔야지. 맞아. 관심사가 아니니까 소수의 관심사는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해요. 예, 그게 별로 좋은 그 소통이 안 돼, 여러분들. 어. 네, 오늘 전국 노래자랑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광탈했습니다. 1차에서 자기 전까지는 마음이 복잡하고 내가 왜 떨어졌을까 하면서 막 자괴감을 느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평화로워졌어. 어, 또 이런 컨텐츠 한 번씩 해야겠구나. 어, 다음에 뭐 좋은 오디션 자리가 있으면 그거 이제 해야지. 예, 저 예선 탈락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벽은 높았다. 진짜. 어. 바나나 먹었지? 다 먹었나요? 네, 바나나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군요. 아침에 먹을 테니까. 아, 나 그거 먹고 싶더라. 최근에 이제 그 저 양꼬치집 갔는데 여러분들, 그 양꼬치집에서 파는 그 오이무침이 있어. 살짝 소금간 돼가지고 이제 뭔가 다른 간 해가지고 어, 되게 느끼함도 잡아주고. 저는 오이를 잘 먹거든요. 어, 너무 맛있더라. 그거 먹고 그거 막 시켜 먹고 싶어. 짜사이 말고요. 짜사이는 오이무침이 아니죠. 예. 네. 이거야. 어, 양꼬치집 어, 오이무침. 이거 너무 맛있더라. 나 이거 진짜 맛있더라. 아삭아삭하고 양꼬치 먹을 때 좀 느끼함을 잡아준다 그래야 되나? 진짜 맛있더라. 근데 양꼬치가 가격이 좀 사악해. 최근에 아는 그 동생이랑 그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 걔랑 같이 가가지고 이거 사줬거든요. 오이무침이랑 양꼬치랑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요즘에도 한식 뷔페집 가냐고. 가죠. 예, 자주 가죠. 앞으로도 자주 갈 거고. 그 오전에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국노래자랑 오디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요약했습니다. 이게 영상일기, 코트의 영상일기 컨텐츠 가겠습니다. 자자 여러분, 전국노래자랑 예, 예선 보겠다고. 예, 또
아침에 또 기어 나왔습니다. 예.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카페에다 이제 올려가지고 이상하게 또 방송에서 좀 쓰를 한번 또 풀어볼까 해서. 예, 저 일단 밥을 먹고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예. 현장 예선 참가 신청을 12시부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받기 때문에 소리가 좀 적죠. 소리가 좀 적네. 잠시만. 잠시. 2시 전까지 밥을 좀 미리 빨리 먹고 가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이것도 좀 적네. 소리가. 됐다. 그러고 보려고요. 두리번 거리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소리가 좀 커졌을라나? 이렇게 해놓으면? 아, 면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턱주가리에 털애기가 있네요. 아, 면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습식 면도가 짱이지. 전기면도기는 다 제대로 절삭력이 조금 부족해. 자, 여러분들. 이게 소리가 왜 이러냐? 녹화 자체가 아니야, 장치를 바꿨는데 얘만 지금 이래. 됐다. 하루 쉬고. 소리 겁나 커졌어. 노래자랑. 예. 예선 보겠다고. 예. 또 아침에 또 기어 나왔습니다. 예.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카페에다 이제 올려가지고 저녁에 또 방송에서도 좀 쓰를 한번 또 풀어볼까 해서. 예, 저 일단 밥을 먹고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예. 현장 예선 참가 신청을 12시부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받기 때문에 12시 전까지 밥을 좀 미리 빨리 먹고 가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고 보려고요. 두리번 거리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빠르게 뭐 먹을 거 없나. 예. 목도 좀 풀고 할 겸 감자탕은 좀 끓여서 나오니까 조금 드시고. 이거 한상진 좀 더 돌아볼게요 아직. 빠르게 밥을 좀 먹었으면 하는. 건방식당이고요. 아니 나는 국이면 돼. 국한 따뜻한 국이면 목이 좀 풀려. 육이 건방식 건방식당으로 뭐 하는지 모르겠. 김치찌개도 좋고 다 좋고 한데 이럴 때는 좀 결단력 있게 빨리 좀 하는 게 좋아. 여기 없으면 보고 없으면 그냥 다. 그렇지. 건방식당으로 꼽아야겠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예선 아까 여기 식당가 라인 보는데 오는데 그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원래 차가 없는데 지금 차가 무지하게 많고 예선에 보통 2,300명 온다는데 인천 거기다 또 인구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얼마나 어떻게 일이 커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립시다. 내리고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어요. 아니 뭐 뭐 일식집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저 김치찌개집 있었는데 왜 김치찌개집을 다 거르고 이런 이상한 경방식당. 뭐야 이 경방식당은. 아 진짜 정말 식당 못 찾네. 어? 야 감자탕 때려. 그러면은 감자탕 먹어. 그래 여기.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아무거나. 그냥 간단하게 저 한식집 왔고. 네. 이거 얼마게 여러분들?
이거 얼마게 밑반찬 한식집 맞고 이거 11,000원이야 11,000원 11,000원 세트 11,000원 세트 식사 끝 11시 41분 12시까지 가는 거니까요 현장에서 주차장까지 10분가량 예상 이게 뭔 소리야? 뭐? 뭐 들어봐서 어? 제 손으로 다 지금 막고 있거든요 나도 정했습니다 죽겠고 어구 차 마는 거 가질게요 어 커피 챙겨 어우 차 마는 거 봐 갑시다 바로 저기에요 한국 아 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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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문화 센터 안에 사람 몇 명인지 봐야지 여기다 보이시죠? 전장점수 12시부터 1시까지 신청자 외에 1인 바로 접니다 오케이 네. 가자 아침인데 아침 평일인데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도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리 예선 그 하신 분들 이제 현장 예선은 이 사람들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네. 되겠다. 자, 여러분들 방금 이제 접수를 끝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로 했어요. 지금 안 들어갔어. 여기 지금 참가 신청서 있고 참가 신청서 여기 있고 예. 인천 서구 주민이라는 그거 입증할 만한 그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민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서를 하고. 이제 12시니까 2시간 뒤에 오라 그랬거든요 지금 앞에 527명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 지금 현장 접수 내가 봤을 때도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보통 2, 300명 몰린다 그러는데 인천이 확실히 인구가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570명 570명 예선 참가자가 거기다 그래. 현장 접수까지 하면 한 700, 800명 될 것 같아요 그렇지 700, 800명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접수하고 그리고 2시까지 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올릴 때만 해도 난 내가 될 줄 알았지 자신감 뿜뿜이었는데 531번? 내 참가 번호가 531번 윤태훈이었어 네. 생각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464번 차은진입니다. 홍경민의 흔들린 도전 불러보는 신나죠? 패기 좋은 분들 많았는데 다음계 사람께 대표 대표로 나온 최희찬입니다 발전된 사람들 계십니다 눈으로 한여름 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외로움
할아버지 너무 부럽다. 이분은 저기 그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인가 그랬었어. 그래서 엄청 떨리네요. 492번 건강 사거리 부탁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랄프랑 나갈 걸. 랄프랑 나갈 걸 그랬어. 그러니까 아 나도 지금 굉장히 후회 중이야. 아싸리 좀 예능으로 할 걸. 되게 애매하게. 얘 이 친구도 너무 귀엽더라.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아, 뭐 업데이트야? 아니, 뭐 업데이트야? 잠깐. 됐네. 내 안녕하십니까. 건강에서 반갑습니다. 청라에서 오면 고아 10년 청라의 아들 예 37살 유소연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란 착각도 마라. 그냥 내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안 속에 장춘을 묻었다. 에이헤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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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쉽다 이러고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절었어. 그리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이 부분에서. 예. 떨어졌어요 1차에서. 전국 노래 자랑에 이 허들이 너무 높더라. 수많은 기획사 오디션을 그래도 꽤나 본선까지 다 가봤는데 아 전국 노래 자랑은 좀 많이 빡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저 끝나고 나서 좀 아쉬웠던 게 나도 약간 뭔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동안 이제 했던 사람들, 합격했던 사람들 딱 보고 나서 야 나도 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기대를 하게 되고 뭔가 희망을 품게 되더라고 나도. 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확보가 문제예요. 외모? 네, 방송에서 보이는 이 형의 얼굴과 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얼굴이 달라요. 무서워 내가? 네, 형이 깡패 그 자체예요. 말도 못 걸어요. 제가 심사위원이 약간 위축이 돼가지고 합격이었을 텐데요. 아니 진짜 내가 절지 않았으면 태클을 걸지 거기 살짝 절었잖아. 형 노래를 맞아. 다른 걸로 그거 안 절었으면 붙여줬을라나? 아 그래도 안 되죠. 그걸로는 그 외모 그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외모의 장벽 때문인가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다음 생에 전국 노래자. 그래 다음 생에 해보자. 예 출연하지 말아. 호감을 주는 외모가 아니죠. 그렇죠. 약간 처음에 딱 입장할 때부터 심사위원분 표정이 살짝 굳어있더라고. 제가 봤는데 원래는 약간 좀 서글서글하게 웃으시는 분이셨는데. 네 맞아 나 그때 너무 인상을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 예, 형 할 때 딱 바로 표정 굳으면서 약간 그렇게 뭐지 이 새끼는? 예 채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 결론은 뭐다? 입고 컵 아니죠. 그럼 전국 노래자랑의 완성 얼굴이다. 전완얼입니다. 전완얼이다. 아 그래도 하니까는 좀 시원하고 좋다. 속 시원하고. 그냥 내 주종목으로 떨어졌으면 오히려 더 뭔가 성격이 좋고 그랬으나. 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멘트도 다 준비했는데 아쉬워라. 성라에서 오면 보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검단에서 오면 청라에서 오면 보아 10년 청라의 아들 예 37살 인터넷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아 잘했는데 인사도.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는 착각도 마라. 그래야 내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안 속에 잔춘을 묻었다. 에이헤이헤 요 부분이 좀 아쉽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의 태클. 아 이게 좀 아쉬웠다. 에. 자 근데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뭐 어쩔 수 없네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가봤다. 밥 먹읍시다. 이제 먹방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 방송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이제 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가는데 알아보신 분들이 있어갖고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될까요? 처음으로 사진 찍는 거 거부했어. 보통 이 사진 찍을까요? 그러면 아 예예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제가 왼쪽으로 갈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진 찍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 저 죄송한데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안 돼. 그냥 나갔어. 너무 그 결과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비큐를 드시겠습니까? 소스를 갖다 먹고. 이거를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 쥐구멍이 있었다면 쥐구멍이 있었으면은 진짜 들어가고 싶었다. 네. 아니 근데 그 뒤에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다 엄청 잘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아주머니들이 보는 게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역시나 와꾸가 문제다. 얼굴이 자꾸 랄프는 내 와꾸가 문제래. 너무 험악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웃으세요 밖에서. 좀 웃어야 돼요. 사람 좋은 웃음을 좀 보여줘야 돼요. 위협을 느낀다니까요.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대 내 외모가. 에휴.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예 이 함박스테이크입니다. 함박스테이크 요렇게 요 구성에 11,000원 얼마죠? 13,000원 이게 두 덩이에? 아하 이거 에반데. 조금 비싸긴 합니다. 비싸다. 근데 여기밖에 없어요. 원래 시켰던 데가 좀 쌌는데 거기가 이제 배달이 안 된다고. 너무 비싸. 맛있나요? 맛있나? 돈도 비싸면서 너는 왜 맨날 비싸비싸 거리냐? 일본 갔을 때도 그러고 맨날 비싸비싸. 네 벌이가 있으면 그만큼 써야지. 어떻게든 돈 아껴보려고 발악을 하네. 아끼는 게 버는 겁니다. 많이 벌수록 아끼면은 그 수익은 더 가치 있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아껴야 돼 돈을. 근데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은 구분해야 되는데 난 구질구질하지는 않아. 비싼 거 비싸다고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100억이 있더라도. 근데 솔직히 100억 있었으면 이런 거 안 먹었죠. 근데 그것도 와프가 문제. 형이 잘생겼으면 아무도 뭘 안 하죠. 확인. 내 와꾸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억제기네. 그렇죠. 연애도 와꾸 때문에 못해. 좀 알뜰하게 살아보려 그래도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해. 진짜 외모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외모가 이래가지고. 잘생겼으면 이제 어머 검소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할 텐데. 네. 저렇게 아끼는 남자 너무 멋져. 이런 얘기 들었겠지.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들밖에 없나 봐. 우리 엄마랑. 근데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사람 구경도 하고 재밌긴 하더라. 전국 노래자랑 예선.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또 가야지. 그날그날 먹고 싶은 게 있고 입맛이 도는 게 이게 삶의 활기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지. 나 탄산 하나 안 좋아. 탄산. 예.
심사 기준은 그냥 심사위원 마음이죠. 빵키모지? 노래 잘했는데 너무 아쉽다. 아무래도 순서가 뒤쪽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듯 잘했어. 아유, 위로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신앙님. 다른 사람들은, 다른 팬들은 짓궂어가지고 나 다 조롱하기 바쁜데 우리 신앙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신앙님 좋은 일 생기면 제가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앙님 고맙습니다. 아, 신양이에요? 미안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아, 사냥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 사냥님. 맛있다. 다음 주에 강원랜드 가요. 가서 50만 원씩 쓰고 오기로 했거든요, 지인들이랑. 가가지고 갬블러의 신이 돼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50만 원 딱 써가지고 제가 200으로 불려올게요. 주변 지인들. 되게 재밌게 사는 것 같다고? 여자친구 없어서 그래. 여자친구 있었으면 나도 아마 에버랜드 같은 데 가가지고 푸바오 보기 위해서 머리에 팬더 머리띠 쓰고 그리고 오픈런 준비하고 있겠지? 나도 푸바오 보면서 엉엉 울었을 텐데. 여자친구 없으니까 시커먼 남자들이랑 바이크나 타러 다니고 시커먼 남자들이랑 저 보드게임 카페나 다니고. 내가 감정적이지 않다는 건가? 나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데. 누구에게나 짝은 다 있다고. 제 짝은 어디 있죠? 함박스테이크요. 이 구성에 13,000원이면 좀 비싸긴 한데 맛은 있으니까. 일본이 그렇게 함박스테이크가 맛있다는데 함박을 못 먹고 왔네, 이번에 일본 갔었을 때. 다음 일본 가면 꼭 함박을 먹어야겠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네, 맛있어요. 오늘 오슈는 저 2000개 딱 채우고 시작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음? 빨리 채우면 빨리 채우는 대로 빨리빨리 갑시다. 오늘 내가 자료도 많이 준비해 왔어.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나 오래 본 팬들 있지, 좀만 도와주라.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 같이 노 좀 저어줘. 다들 17반 하시자고요. 응? 다들 좀 노를 좀 저어줘. 팬닉당 콧박이들아. 남일처럼 엮이지 말고 제발. 지금 1000명 인당 두 개씩 쏘면 된다고? 태클을 걸지 마. 영차. 아, 고맙습니다. 지쿠님, 맹띠아 토우님, 탱구페누스트님, 꽃마이비님, 지쿠님, 감사합니다. 마이신정연님, 철민님 고맙습니다. 철민님 감사합니다. 어? 지쿠님도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영차차 좋다 가자. 아, 또 시청료 납부해 주시는 우리 진짜 소중한 콧박이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팬가입해 주신 똥강진님 고맙습니다. 형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1등이야. 아,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지금부터 뛰어. 지쿠님 고맙습니다. 앞만 보고 뛰어. 아, 고맙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시킨 그 시아바타라는 빵인데.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바게트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맛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팬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팬가입 안 하셨던 분들 다들 에드벌룬 이렇게 털어가지고 팬가입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에드벌룬 한두 개. 너도 오늘부터 꽃박이야. 다들 확인해보고 털어주세요. 너도 오늘부터 꽃박이야. 균형님 고맙습니다. 평가 감사해요.
이거는 바게트의 한 종류인 치아바타라는 빵인데요. 거기서 거기에요. 바게트나 치아바타나. 여러분은 지금 전국 노래자랑 1차 예선 탈락자의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보다 조롱을 안 하고 다들 아쉽다고 해주니까 감동받았어. 콧박이들이 사실은 짓궂지만 속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길 다들 바랬구나. 그래서 더 아쉽다. 직업란에다가 유튜버 BJ 적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 내가 피해의식인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BJ 이런 거 직업에다 적어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 어? 아, 프리랜서로 해볼까? 너무 추하다, 근데. 이런 걸로 내 탈락을 어떻게든지 저기 하려고 하면은. 이럴 때는 현실을 마주 봐야 돼. 내가 못해서 떨어진 거지. 현실을 마주 봐야지. 이걸 자꾸 뭔가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내가 더 추해져. 이 뚱땡이를 전국에 보여줄 기회였는데 너무 아쉬워. 나 인사할 때 애 아빠들은 누구 아빠 누구 아빠 이렇게 하더라. 아 좋다. 코인 방송은요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조금 일찍 켜가지고 코인 방송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방송을 11시에 키니까 실력만 보면 합격인데 이미 행사를 많이 뛰어본 느낌이라 탈락시킨 듯.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검단에서 5년, 청라에서 5년, 도합 10년. 네. 자, 정말 청라의 아들입니다. 예, 저 37살 윤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부를 노래는 말이죠. 예, 김호중의 태클을 걸지맙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란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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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절 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감사합니다. 탈락! 아, 잘 먹었다. 왜? 네. 이것도. 오시송편님 비디오 구독 감사합니다. 1차인데 그러니까 저도 학교 그러니까 2차는 몰라도 1차는 될 줄 알았어요. 벽은 너무 높았다. 아까 100개 쏘신 문제가 살짝 넘어갔었죠? 아 우리 사냥님이구나. 사냥님이도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사냥님 200개째 정말 감사합니다. 코트야 직업 BJ 적어서 맞을 거야. 부천편 할 때 BJ들 많이 가서 BJ 신지도 올라갔다가 본선전에 탈락했대. 아 진짜?
BJ 적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야. 실력 때문에 떨어진 거야. 자, 저기 그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 오슈는 여러분들 2000개 싹 받고 그러고 갑시다. 예, 2000개 싹 받고 그러고 이제 오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